주식회사 저널인 미디어는 종합방송을 준비하면서 먼저 가짜뉴스 대응 고발팀을 출범시킵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구구 유튜버 및 수구 언론들의 편파 보도와 가짜뉴스에 실시간으로 대응 분석해 여론조작을 차단하는 한편 매국 수구 언론의 맹주인 조선일보의 졸립 기반을 하나하나 무너뜨려 궁극적으로는 조선일보를 완전히 해체하고 기울어진 언론 지형을 바로잡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아래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고 많은 지원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다른 방법입니다. 거의 30년 동안 저도 안티조선을 했는데 아무 효력이 없어요. 이제부터는 가짜뉴스들을 발본색원해서 고소고발로 해서 법적 처벌까지 가는 그 가짜뉴스를 쓰는 기자들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응징하는 그런 팀이고요. 철저히 그 법무사 변호사까지 팀에 들어가서 마지막까지 어떤 해결책을 보는 거고 머지않아서 그 조선일보 박용훈이 관련 사건도 지금 그 봐준 경찰이 형사처벌 진역형 까지 지금 나올 수 있는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말씀은 안 드렸지만 그렇게 해서 조선일보나 조선일보 일당들을 우리가 또 조선일보 일당들을 봐줬던 경찰이나 검찰들 철저히 우리가 지금 응징 작업들을 물밑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를 논리로 정당한 팩트로 응징하기 위해서 저희 저널은 미디어에서 조선일보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팀 10명을 모집합니다. 뭐 학교, 지역, 나이 그렇습니다. 용기 있고 언론에 관해서 관심 있고 신념 있는 분은 응시를 해주시고요. 지금 앞으로 조선일보 응징팀을 시작으로 방송 편성을 할 거고 새로운 이제 유튜브 방송의 장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현재 모집 인원이 10명으로 팀을 구성했거든요. 예. 거기서는 이제 그 팀에서 가짜뉴스를 그냥 고발만 하는 게 아니라 분석해서 방송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PD 또 그걸 매 시간마다 9시 뉴스 이렇게 또 보도를 해서 알려야 되기 때문에 아나운서 그다음에 그거 방송하려면 작가 또 뭐 기자 직접 가서 취재도 해야 되고 또 모니터링 요원 또 뭐 방송 그 카메라맨 뭐 등등 해가지고 한 10여 명을 모집하는데 거기 써있듯이 저희는 예 뭐 많은 연봉은 아니라도 3천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플러스 알파로 해서 저희가 그 정규직으로 지금 모집을 하고 있죠. 여기 모집하는 분들 저희들은 과거에 기자를 했거나 방송을 한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분들을 우리가 서로 공부하면서 시작을 하자 이겁니다. 어떤 과거에 해왔던 것들이 아닌 새로운 어떤 혁신적인 방법을 통해서 조선일보가 가짜뉴스를 보도하면 그걸 팩트체크해서 국민에게 알리면 물론이고 바로 수십 군데다가 고소고발을 하는 그런 작업까지 가서 그 기사를 쓴 기자를 집중적으로 가자. 조선일보를 고소하면 조선일보는 힘이 크니까 방어가 잘 돼. 그러니까 기자를 전부 고소를 해서 기자들이 글 쓸 때 가짜뉴스 쓸 때 펜이라도 떨리게 만들어보자. 이런 구상으로 시작합니다. 예, 1차 목표는 조선일보죠. 그러나 이 팀이 뭐 조선일보만 끝까지 한 건 아니고요. 저중동 주소 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팩트를 바탕으로 자기 분석하고 해서 대응하지 절대 허위 사실이나 혹은 없는 거 가지고 공개하지 않습니다. 유능한 분들이 오셔야 되고요. 예, 여기 오신다고 전혀 어떤 법적인 문제는 있는 거 아니고 합법적으로 평화적으로 이렇게 할 예정이니까 절대 두려움 가지고 오지 마시고 서울에서는 별도로 앞으로 예, 팀을 구성해서 새로운 사무실을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스튜디오를 만들어가지고 종편 방송에 합류할 것이고 예, 종편 만들어지기 전에는 서울의 소리 이 스튜디오를 써가지고 예, 방송을 하는데 아까 봤듯이 PD 작가 기자 모니터링 요원 등등 예, 이렇게 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우리는 폐간이라 하지 말고 폐간 아니라 해체 자동적으로 해체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끝까지 이 대한민국의 가짜뉴스 근절 그렇습니다. 여기서 추가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가짜뉴스 대응팀이 조선일보만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망라해서 극우 유튜브 폐륜 유튜브들 강용석이는 지금 고발거리가 많아요. 제가 봐도 한 50건은 나올 것 같은데 전부 할 겁니다. 더구나 우리가 어떤 그 균형을 잡기 위해서 어떤 보수 극우 아니라도 진보 성향 유튜버라도 가짜뉴스를 하면 우리는 가감없이 고발할 거다.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지 이게 그래야 이게 어떤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 거지 어느 편만
가지고 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 진보 유튜버들이야 가짜뉴스 안 하니까 뭐 당을 엮겠지만 혹시라도 누구라도 지금 가로세로나 예,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진성호 그 다음 신의 한수 김상진이 안정권이는 지금 저희가 안정권이가 막 앰프되고 욕한 거 쌍욕한 거 전부 녹취해서 고발에 들어가는데 한 100건씩 한꺼번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이렇게 하면은 얘들 고발 조사 받으러 다니라고 다른 활동도 못할 것 같습니다. 어, 앞으로 우리가 펼칠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좀 관심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저널이 미디어에서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시민종합방송 뭐 명칭은 뭐 민주정평방송이 될지 시민종합방송이 될지 모르지만은 많은 관심 가지고 후원도 해주길 바랍니다. 주식회사 저널인 미디어는 종합방송을 준비하면서 먼저 가짜뉴스 대응 고발팀을 출범시킵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구구 유튜버 및 수구 언론들의 편파 보도와 가짜뉴스에 실시간으로 대응 분석해 여론조작을 차단하는 한편 매국 수구 언론의 맹주인 조선일보의 졸립 기반을 하나하나 무너뜨려 궁극적으로는 조선일보를 완전히 해체하고 기울어진 언론 지형을 바로잡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아래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고 많은 지원 바랍니다.